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위로가 됩니다. 제 인생이 너무 노잼입니다. 딱히 머리 아픈 일도 없고 딱히 힘들지 않습니다.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노잼이라는 말 정말 싫어합니다. 노잼.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. 이렇게 뭔가 함축적해가지고 약간 짜깁기 한 단어 정말 싫어요. 제가 이런 단축기 같은 단어를 잘안 씁니다. 웬만한 표준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보면 많이 쓰잖아요.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이 노잼이에요, 노잼.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보면 극도의 좀 쾌락을 정말 집착한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. 대한민국 사람들이. 그러니까 조금만 지루한 거, 재미없는 걸 견디기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인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루합니다. 지루해요.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거스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과연 극도의 재미를 추구한 사람이 잘 살까요? 생각해봐. 그 극도의 재미를 추구하는 감정이 뭐예요? 도파민 아니에요, 도파민. 요즘 도파민 문제가 많잖아요. 도파민 과다분비 돼가지고. 한국 사람도 많이 도파민 거의 뭐, 집착하는 거 봤을 땐전 세계 최강이잖아. 도파민이 과연 우리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까?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너무 과다하면 도움이 안 되죠. 일상을 파괴하죠. 유튜브도 사실 어떻게 보면, 이 도파민 직결체입니다.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. 왜냐면 유튜브가 무조건 좋은 영상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아시겠죠? 유튜브도 가려봐야 되고,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됩니다. 내 인생에 방해가 되면 안 돼. 그리고 짧은 영상 같은 거저 좋아하지 않거든요. 뭐, 쇼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. 왜냐면 그거 보면 참을성이 없어져요. 짧은 내용 안에 함축적으로 많이 담다 보니까.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생은 원래 노잼이 맞거든. 일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. 일상 사는 게 사실, 크게 막 유익하고 즐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이게 당연한 건데, 이 당연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단 말이야.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어디든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직장 생활도 따지고 노잼이야, 노잼. 결혼 생활도 노잼이라니까. 근데 재미없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고. 좀 나이 보고 보니까 재미없는 것도 딱히 나쁜 게 아니에요. 왜냐? 무탈한 거 아닙니까? 별 스트레스 안 받는 거잖아. 근데 사실 보면, 우리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즐거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도 있습니다. 그 자극적인 영상들 보면 무조건 재밌기만 한건 아니에요. 불쾌한 것도 꽤 많습니다. 우리가 재미라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도파민 과다분비 되는 게 보통 이제 온라인 도박이나 토토 같은 거. 안 되면 진짜 열받죠, 이게. 안 걸리고 하면. 그리고 코인 주식도 도파민 과다분비 되잖아. 그런 거 만약에 날려 먹잖아요. 그러면 진짜 속이 천문이라 잠이 안 와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것들이야. 노잼인 것들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것뿐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정을 많이 쏟아낸다거나 좀 감정 경우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느끼는 거는 노잼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는. 왜냐면 나이 먹으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져요.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. 제 방송에 나이 좀 있는 분도 많으니까 나이 먹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요. 일단 건강이 나빠져요. 저 같은 경우에 그 방송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억울함 많이 꼬이잖아. 요즘엔 감정동의 안 주려고 하거든요. 그런 걸 스트레스 받고 하면 구내염이 나요. 구내염. 구내염이 나고 좀 몸살기가 일어납니다. 몸에 반응이 심하게 와요. 그래서 요즘에는 좀 감정을 좀 배제합니다. 많이 배제해요.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냥 보내버립니다. 그냥 굳이 설득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감정 섞일 게 아니다. 그냥 안될것 같은 사람 내보냅니다.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낫더라고요.
그래서 그냥 이제 노잼이란 거 그런 거잖아.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것도 있지만 하루를 무난하게 보낸다.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. 하루를 아무 탈 없이 그 무난하게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정말. 그리고 노잼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감정기복이 심한 자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누군가 고시석기 만든 사람도 없고 열받게 한 사람도 없고 윽박진 사람도 없고 그런 거잖아. 대한민국 보면 굉장히 좀 화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. 열포치기 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. 여기도 좀 있어. 지금 메시지 삭제된 사람도 마찬가지야. 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노잼이 필요합니다. 노잼이. 대한민국 사람 노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. 나 오히려 도파민이 더 부정적인 것 같은데. 극도의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쾌락만 찾는 거 아니에요. 쾌락만 맛보니까 사람 병드는 거 아니야. 참을성 없어지고 멘탈 안 좋아지고 감정기복 심해지고. 조금만 뭔가 좀 거슬리고 해도 득달같이 달려들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좀 노잼이 필요합니다. 무난한 삶이 필요해요.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남들한테 상처 안 주고 감정동의 안 하고 자신의 일상을 무난하게 보내는 거. 별 반전 없이 보내는 거.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. 물론 무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거 무난하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. 각자의 루틴이 있어. 그 루틴들 보내는 게 가장 낫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도파민 좋아하지 마세요. 도파민. 도파민 좋아하면 여기 몇몇 사람들처럼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한테 상처 안 입고 안 굶고 몸 안 아프고 부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, 그것이 행복이죠. 예, 맞습니다. 일단 노잼의 얘기는 특별한 어떤 나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. 내가 남한테 상처 안 준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상처 아닌 것 중요하죠. 설령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빨리 치유하는 게 중요해. 여러분, 이 감정적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근데 감정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신소리 들으면 이게 좀 상처가 오래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상처가 오래 갑니다.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. 생각해보세요. 왜 팩트가 폭력이 되었을까? 팩트 폭력이란 말 있잖아요. 제가 팩폭을 좀 잘하잖아. 근데 팩트는 팩트지 왜 뒤에 폭력이 붙을까요? 이 팩트가 아프게 들리니까 폭력이 아니야. 근데 이게 왜 아프게 들려야 돼? 팩트면 팩트, 사실이면 사실 듣는 것에 익숙해지잖아.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사실을 들을 때 감정에 대한 대미를 세게 입는다는 거예요. 이게 세게 입을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너무 감정적이면 상처 입기 쉽다는 말이 듭니다. 현대사회에서. 근데 그런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감정적이다 보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도 좀 날선 반응을 보이고 뭐 싸우자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요. 별것도 아닌 것에.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. 요즘 좀 많은 것 같고. 뭐 그만큼 현생이 힘드니까,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게 좋지 않습니다. 안 굶고 안 아프고. 나이 먹으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예요. 잘 먹고 잘 자도 병 안 생겨. 큰 병 안 생겨요. 나이 먹으니까 숙면치 하는 게 보약이야, 보약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잠 푹 자는 거, 아무 생각 푹 자고 일어나는 거,
왜 푹 자는 분들 별로 없어요, 여러분. 대한민국 사람 중에. 특히 자기 전에 머리맡에 스마트 본다고 잠 전에 못 자가지고 다음날 비몽사몽 하신 분들 많아요. 부당한 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. 그렇죠. 근데 부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. 인간 삶이라는 게 희노애락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. 부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잘 극복하는 거, 잘 이겨내는 거. 우리 삶이 1년 365일 평온할 순 없어요.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. 그럼 살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생기거나 암초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. 그럴 때잘 극복하는 거, 재미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살면서 이벤트가 안 벌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우리가. 왜냐하면 살면서 벌어지는 건 돌아면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. 매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인간 삶에서 그런 이제 부당하거나 부재하는 일이 안 생기는 거는 말이 안 돼, 이게. 생깁니다. 생기는데 그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이냐, 해결할 것이냐, 그게 중요하죠.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이상에 충실하시고 너무 남의 삶 보지 마시고 너무 자극적인 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이 노잼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. 그만큼 평온하게 사는 거니까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